오피니언 종합 우병현 디지털 전략 실장 비트코인 갑 1년 사이 8배로 소유주나 중앙 통제기관 없는 집단 지성 위키피디아처럼 신뢰어두면 금융 시스템 바뀔 것. 우병현 디지털 전략 실장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이 광풍으로 변했다. 올 초 1비트코인 가격이 $1000대로 출발했는데 최근 $8000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언론이 비트코인 소식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하면서 IT 산업계 박사람들도 들썩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조 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돌고 한몫 잡으려는 투기 세력도 활개치고 있다. 이런 흐름 탓에 여러 모임에서 비트코인을 사도 되느냐? 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하지만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징만 늘어놓곤 했다. 2012년 무렵부터 비트코인을 기사로 다루었지만 정작 그 실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머리로만 비트코인을 이해한 점을 반성하고 먼저 비트코인 창시자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2008년에 발표한 논문을 구해서 읽었다. 사토시의 논문은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연결되어 화폐 시스템을